원래 응용수학이랑 뇌공학 전공했던 이제 공학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 졸업하고 학교에 있을까 아니면 회사에 갈까 고민하다가 조금 더 고객에 가까운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삼성전자 입사해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헬스케어 쪽 업무, 그러니까 삼성전자 SLS라고 하는 서비스 개발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내벤처 선발되면서 실을 선발되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어린이 스마트 칫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분사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시랩이 한 5년 정도 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고요. 나온 팀도 한 50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업 회사다 보니까 나와서 좋은 제품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사업 전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사실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업이나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해서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점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회사들이라서 나온 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브로시몬스터는 아이들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책임지는 제품이고요.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스스로 양치를 잘 못하고 하더라도 구석구석 잘 못 닦아요. 이게 생각보다 덴탈케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떠한 기술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교육 방식은 다 동영상 기반으로 간접 체험 방식인데 브로시몬스터는 AR, 증강현실을 사용을 해서 직접 체험 방식으로 아이들이 양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양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 본다면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양치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마트 칫솔과 증강현실 탑재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한 지 이제 3년쯤 됐고요. 출시 이후부터 이제 양치 앱이 플레이스토어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출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양치 앱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용자도 10만 명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넘었고요. 그리고 저희 브로시몬스터로 양치한 양치 건수도 100만 건이 넘어서 이거를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는 현재 137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한국 다음으로 그리고 영국, 일본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만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칫솔이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양치라고 하는 액션 자체가 그냥 남녀노소 그냥 동서고금을 마련해서 똑같이 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 국가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이템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기 좀 편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사무실을 이제 판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3년이 지나고 사무실을 새로 구하는 입장에서도 판교를 떠날 생각은 없거든요. 판교라고 하는 곳은 국내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문화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 특이한 문화가 저는 좀 혁신가들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교에서는 어느 가게를 가던 식당을 가던 카페를 가던 그러니까 판교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젊은 사람 비율이 월등히 많고 특히 이쪽 IT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이나 아니면은 뭐 구로나 이런 데도 IT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판교의 그 에너지는 그 젊은 분들의 혁신가적인 기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의 회사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트워킹이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점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저녁에 밤 12시에 만나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유일하게 판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2판교, 제3판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교라는 인프라는 한국의 IT 발전이나 서비스 발전에 있어서 핵심 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좋은 사업을 하는 것과 좋은 조직을 만드는 걸 봤을 때 확실히 대표님들 얘기하다 보면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채용을 하고 이들을 모티베이션 시켜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역시도 채용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에서 어려운 분은 이제 개발자분들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게 지금 개발자분들이기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리크루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사실 게임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의 그
서비스의 성공에 있어서는 게임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해서 게임 회사에서 개발하시던 분들, 기획하시던 분들, 디자인하시던 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게임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셨지만 게임이 원래 추구하던 재미라고 하는 되게 좋은 명분도 있지만 비욘드 게임, 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을 좀 더 만들고 싶다, 기능성 게임을 더 정말 대박이 나는 기능성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